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바다를 책임지는 평택 이한대 해군 군악대가 멋진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공연 보여주신 평택 이함대 군악대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영일 아나운서고요. 네, 저는 아나운서 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 화성 전곡항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대단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한 물과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물난타팀 휘모리가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휘모리 공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에서 아주 다양한 해양레저와 갯벌체험 그리고 한중 오션레이스와 국제요트대회 아주 멋진 공연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4일간 이 행사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오늘 날씨도 매우 좋고요. 또 바람도 선선하니 굉장히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오니까 그 더웠던 기분이 모두 다 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서 멋진 네, 해양축제를 4일간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휘모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역시나요. 기대처럼 굉장히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이곳 전곡항 그리고 궁평항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역시나 이 전곡항 앞바다 시원한 느낌만큼이나 정말 가슴 뻥 뚫리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 축제 시작을 알린 물란타팀 휘모리의 멋진 공연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와 계신 이곳 화성의 비전을 담은 주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 서해안시내 뉴 크리에이티브 시티 화성에서 펼쳐지는 해양 레저 도시의 꿈 새로운 해양 미래를 향한 화성시의 힘찬 한해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5년 7월 서해안 해양 레저의 중심 화성 전곡항 궁평항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 축제 한국과 중국을 잇는 천연의 실크로드 바닷길을 향한 해양 마라톤 한중 오션 레이스 세계 최정상 프로 요트 선수들이 펼치는 짠한 승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2015 경기도컵 국제 요트 대회 재미 업! 볼거리 업! 전국 최대 수상 레저 시설에서 펼쳐지는 여름보다 더 뜨겁고 짜릿한 즐거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난 2015년 여름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여름성 해양 페스티벌이 찾아갑니다.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 네, 서해안 시대 유 크리에이티브 시티 화성에서 펼쳐지는 해양 레저 도시의 꿈 영상으로 화성 해양 페스티벌을 만나보니까요. 앞으로 4일 동안의 축제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부터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 공연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 대한민국 최대 해양 축제 이곳 화성 해양 페스티벌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각계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마음을 갖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57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행복한 도시 화성을 화성답게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시의 대표 사원 최인석 시장님 소개합니다. 네, 57만 화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화성시 의회 박종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 갑구 오일용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76만 안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사람 중심 도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재정길 안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생명, 참여, 분권의 생명도시 시흥시에서 김윤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도권 중심도시이자 평화문화도시인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의 문영호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평창군의 지형근 부군수님 소개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몇 분씩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의회 박윤영, 최지용, 권칠승, 조광명, 김호겸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화성시의회 서재일부의장님 그리고 이선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오민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시의회 김정주, 노경애, 박기영 의원님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화성시의회 원유민, 이창현, 이홍근, 조병수, 최용주, 허인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1사단 김일수 사단장님, 화성서부경찰서 이석권 서장님, 수원여대 엄태식 총장님, 화성소방서 권용성 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남부수협 조성원 수협장님, 농협 화성시지부 김학균 지부장님, 한국전력 화성지사 설규환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님, 경기신문 심재인 사장님, 경인일보 김화양 부사장님, 화성상공회의소 최주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5년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상, 최우수 연기상에 빛나는 염정아 화성시 홍보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게 도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제의 장이 있겠습니다. 평택 이함대 군악대 연주에 맞춰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하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사람이 먼저인 화성,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인석 화성시장님의 개막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에 오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아, 그 자리를 이석하는데요. 우리 평택 이함대 멋진 그 개막을 알려주셨죠. 그 군악대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개막사에 앞서서요. 고마우신 몇 분들 또 아주 중요한 몇 분들을 좀 소개시키고 넘어갈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큰 아픔이 있었죠. 작년에 세월호란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안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주고 계시는 우리 재정길 시장님께 비록 초선이지만 정말 관록있게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재정길 시장님께 격려와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3선이세요. 수도권 시장 3선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생김새는 문화랑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올해 문화의 도시를 지정받으셨어요. 정말 3선의 탁월한 경력으로 시흥을 발전시켜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인식 시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개발이 돼서 요트보트를 타기가 좋아요. 실제 해양축제를 하면서 갯벌이 없죠. 바닷가가 모래사장이 없어요. 근데 요 지금 거리에 화성리 궁평항이라는 곳에 우리도 아픔이 있었죠. 시랜드가 있었던 곳, 궁평리 솔밭. 이곳이 올해에서부터 차분히 개발이 됩니다. 최고의 한강 레저 공간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 계셔요. 우리 52석단에 우리 김일수 사단장님께도 큰 고마움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매신 평창군서부터 또 우리 도의 우리 체육국장님,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박종선 의장님, 다양한 분들 내 기빈들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컨셉은요. 여름방학에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이 축제를 못했고 올해 이제 거의 처음이다시피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5월 말서부터 6월 초순에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7월 말 8월 초 한여름에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틀을 만들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죠. 우리 아이들과 비용 많이 들여서 아주 좋은 곳으로 휴가 못 가시는 분들 수도권에 이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보자. 하루라도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제 뒤에 보이는 배들이 아마 10억 막 이렇게 가는 보트들일 거예요. 또 저 앞에 보면 바다누리호라고 100톤짜리 제 행정선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행정선도 있고요. 또 바다에서 탈거리는 다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마음껏 바다에서 탈거리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에 바다가 실제 거의 존재치 않고 있는 이 지금 거리 화성에서 2천만 시민들이 편히 쉬었으면 합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520km의 해안선과 2천여 그루의 해송, 아름다운 요트가 가득한 마리나, 하루 두 번 열리는 제부도 바닷길, 천연 상태학습장 갯벌, 화성의 바다는 짜릿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즐거운 방학을 맞아 신나는 화성바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손길로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온몸을 들썩이게 하는 요트와 해상놀이, 온 바다를 감싸는 황홀한 해넘이와 함께하는 낭만적인 공연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항에서 중국 레주시까지 우리 시 당성과 실크로드를 연결했던 바닷길을 따라 경주하는 2015 한중 오션레이스에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환황해권 도시 간 문화, 경제, 교류와 우리나라 해양 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로 서해안 최고의 관광벨트를 조성해 서울과 수도권 2천만 시민이 즐겨 찾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서 화성 사람들이 가꾸고 기른 찬 먹과 맛을 흠뻑 느끼시기 바라며 화성 사람들과 시간이 따뜻하고 유쾌한 추억으로 남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을 맡는 감회가 남다르신 최인석 화성시장님의 개막사를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우시죠?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저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대단한 네 기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 비롯한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 한번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청원 의원님 캠프에 조정현 사무국장님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8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화성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화성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화성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화성!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해주셨습니다.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청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또 축사를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또 먼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시면 곧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중국에서 오신 쭈 슈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尊敬的华城市长蔡仁硕和参赛选手女士们先生们大家好。 네, 존경하는 최인석 화성시장님 및 대회 관계자 내외 기빈 여러분. 今天我们在这里隆重举行2015 华城杯中韩海上丝绸之路帆船拉力赛，在此我代表中方对本次比赛的顺利开赛表示衷心的祝贺。 오늘 우리는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 및 화성컵 한중 오션 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중국 오션 레이스팀을 대표해 화성컵 오션 레이스의 순조로운 준비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서 본 행사 및 화성 해양 페스티벌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중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对为本次比赛筹办工作付出辛勤努力的韩中双方表示诚挚的谢意。 中韩两国友好交往源远流长，中韩两国地理相近，文化相近，民间交流在两国关系中扮演着重要角色。 双方间开展了丰富多彩的文化交流活动，拉近了两国人民之间的感情和距离。 한중 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유대감 속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유대감을 증진시켰습니다. 华城杯、中韩海上丝绸之路帆船拉力赛是韩国华城市等五城市、中国莱州市、中国青岛市三方政府共同主办的帆船赛事。近年来，在接连中韩双方友好创造交流平台方面发挥了重要作用，吸引了越来越多的城市参加，影响力越来越大。 해상실크로드 화성컵 한중 오션 레이스는 화성시를 포함한 한국의 다섯 도시 및 중국의 라이저우시, 칭다오시가 공동 주최하는 오션 레이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본 행사는 한중 양국의 우위를 증진하고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 영향력 역시 날로 확대되어 새로운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在此我衷心祝愿
2015 华城杯中韩海上丝绸之路帆船拉力赛取得圆满成功，预祝各参赛船队取得优异成绩。谢谢大家。 네. 예, 마지막 인사까지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해양 페스티벌 및 화성컵 한중 오션 레이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 대표단의 우수한 성적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대표 주쇼동님의 축사를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재종길 안산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화성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2015년 화성 해양 페스티벌과 환중 오션 레이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저 건너가 저희 안산 대부도인데요. 아마 이 화성 해양 페스티벌 때문에 대부도가 톡톡히 낙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가 합쳐서 힘차게 경기도의 해양시대, 대한민국의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화성시 최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큰 축복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의 마음을 갖고 와주신 재종길 안산시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윤식 시흥시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왔습니다. 아주 멋진 해양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 예,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인석 시장님 여러 자리에서 자주 뵙는데, 예, 화성에 대한 열정, 예, 또 굉장한 추진력, 예,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페스티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스포츠가 보다 다양해지고 또 관련 산업 또 성장하고 또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님의 축하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페스티벌의 성대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최인석 시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살짝 떨리는데요. 개막선언을 보통 하는 게 좀 어색들 하죠. 이걸 어디서 울려야 되고 어디서 낮춰야 될지 참 애매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화성 해양 페스티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개막 선언으로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든 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